오늘 그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감회가 깊은데요. 이제 주거 관련된 단체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실 민주노총이나 또 정의당 뭐가 부분적으로 같이 행사들을 같이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향후 어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거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후 대선까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전망을 공유하고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서민 민중들이 어떻게 이 주거권의 침해를 받을 위기에 있는지 또 우리들의 대응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마련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이크 상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향후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전망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이후에 어떤 주거개혁의 과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보궐선거 결과로 말미암아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지만 그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그 여당에 대한 그 일정한 그 서울시와 그다음에 부산시 시민들의 그 어떤 그 의사결정들이 좀 이루어졌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해온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그 의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 바라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잘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8일 날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아직 별 대단한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서울 집값은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도 오세훈 시장 일주일 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 3억씩 들썩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네 군데를 지정을 하면서 투기 창단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그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 때그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내용들 때문에 이런 그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뭔가 그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 내 규제를 푼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만한 요인들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 스스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로 이 들썩이는 지역은 재건축 지역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재건축 지역에 주로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집값 못 잡아서 문재인 그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비난이 도로 국민의힘 야당으로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세훈 시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투기를 조장한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겠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투기를 잡겠다. 이렇게 나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 선거 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 일단 주변 집값을 조금 자극하는 한이 있어도 공급 물량이 뭐 공급되기 시작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오세훈 시장 입으로 스스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 여기에 실제 잘 드러나 있거든요.
집값이 좀 자극되는 거는 감사하고 가겠다. 예. 이게 오세훈 시장의 당초 속생각이었다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그 주택가격이나 전문 시장 상황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2015년 이래 서울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이건 여러 경제학자들도 공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15년 이래 그 주택 부문의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결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는데요. 사실 이 그림에서는 제가 따로 나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2015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기 전에 토지가격부터 사실은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토지가격이 2012년, 13년을 전후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3% 이상, 연 3% 이상 계속 오르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거를 선행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돈 푸는 효과들이 토지시장부터 나타났고 그것이 주택시장으로 옮아간 것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상황 판단을 안이하게 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그 대책을 너무 느슨하게 했던 것이 이 결과를 맞은 것이고 이런 상황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집권을 서울시장을 맡게 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노력을 해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그 SK 뭐 어떤 회사가 그 상장을 하는데 주식 공모를 하는데 8조가 몰렸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돈들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 정도의 투자를 할 돈들의 여력이 부동산 시장에도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유동성이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집값을 자극하는 발언, 정책 이런 것들은 향후에 그 시민들에게 굉장한 타격으로 올 수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된다. 현재 주택가격 매매 지수 변동률도 밑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전국 할 것 없이 상당히 일정하게 지금 주택가격이 그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강남북 변동률은 0.35 정도로 그 4월의 지수 변동률이 그 정도 되는데 주요 상승 지역을 보면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 송파구 등 주로 재건축이 이슈가 될 만한 지역에서 그 급등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전체를 다 여기에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한국부동산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서도 역시 강남, 서초, 송파구,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이런 그 이런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 가격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기대감이 분명히 주택 시장을 들썩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취임 한 달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이 다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 이거는 어폐가 있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상승은 오세훈 시장이 불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과연 그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나 하는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 단위로 도시 기반을 확충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뉴타운 사업을 1차에서 3차까지 지정을 했고요. 오세훈 시장 일을 계승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재정비 촉지 구역 내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 구역에 포함되게 됐는데요. 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총 368개 정비 구역이 새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일일이 세봤습니다. 몇 개인지. 세봤더니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이런 뉴타운 사업은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그 확대라는 어떤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도시공간 그리고 도시공간 측면에서 개발 밀도를 높여서 도시의 공간을 재구조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지만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이 또 뒤따랐습니다.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그 다음에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권 침해, 그 다음에 기존 저층 주거지 커뮤니티의 파괴, 전면 철거로 인해서는 일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였죠. 그 다음에 당해 주택가격 상승이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 가격 앙등의 원인을 제공했고 또 주민들 간의 격렬한 갈등의 원인을 갈등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토지가격 상승, 영업보상 문제, 나가 사업 추진 여부까지 곳곳에서 그 주민들 간에 상당히 격렬한 그 대립들이 있었고 감정의 골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주택가격 급등을 이야기하고 또 이 사업이 이로 말미암아서 또 정체가 되는 현상도 발생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빨간색 표시입니다. 표시 책에서도 저희가 그 자료집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연간 상승률이 2006년에는 무려 지금 18% 뭐 20%가 넘는 그런 가격 상승들이 있었고 2017년까지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다가 2008년에 이르러서 상당히 많이 일부 지역을 빼고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 2009년부터 2010년 11년까지는 그 전세계 경제위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주택의 질이 과도하게 그 공급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이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서 사업이 정체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추가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했죠. 또 이 정책이 세입자 저자산 고령과 가옥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어떤 그 결과를 낳고 있다 하는 부분은 그 당시 연구에서도 그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52개 구역의 조합원 재정 착률을 봤더니 36.91%밖에 안 되더라. 물론 2007년도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장 13개 구역의 주거세입자 재정 착률을 봤더니 36.5%더라. 여기에서의 그 재정 착률은 대책 세입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대책 세입자가 있고 비대책 세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기 이전에 들어온 그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대책들이 수립이 되지만 그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그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책 세입자 현재 살고는 있지만 그냥 쫓겨나가는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을 고려하면 여기에 있는 재정 착률은 실제로는 확 떨어지는 것인 거죠. 실제 세입자들의 숫자를 고려하면 우리가 특히 재개발 구역의 그 정비 사업 구역에 가보면 고령 가옥주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고령 가옥주들은 20, 30%, 30% 정도 내외 정도고 한 70% 내에는 그 영세 세입자들이 차지하고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쫓겨나고 대책 없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세입자와 저자산자의 그 고령가옥주의 주거권을 침해한다. 특히 우리 UN에서도 일반 논평 6번을 통해서 고령가옥주들이 이 주거를 이전하고 뭐 가옥주뿐만이 아니라 세입자 마찬가지겠죠. 고령의 세입자와 그다음에 가옥주들이 그 주거를 이전할 때 상당히 심한 그 주거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분들이
그 타 지역에서 평생 살던 곳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갑자기 그 다른 커뮤니티에서 섞여 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고령 가구주의 그 주거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던 그 용산 참사가 발생했죠. 개발과 보상을 둘러싼 세력들 간의 실력 행사로 갈등이 극단화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같은 구조로 진행됐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던 용산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재개발 사업으로 흡수됐죠. 이 사업 비용이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화되면서 발생했던 예견된 인재였다. 재개발을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사고 당일날 그 현장에 나갔던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다시 2021년에 와서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나서면서 주거공약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조직을 뭔가 주택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개편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수요에 대응한 그물망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 여러 가지 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분야 주택을 18만 5천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 규제 혁파로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뉴타운을 정상화하겠답니다. 과거에 본인의 영화를 다시 되찾겠다는 듯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체계를 조정하겠다. 모든 것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 하나같이 이 정책들을 보면 집 짓고 규제 풀고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집값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상생주택이라는 것을 7만 호를 내걸었습니다. 상생주택이라는 것을 무슨 제도인가 하고 저희가 상당히 궁금해서 선거 당시에도 깊숙이 들여다봤는데 민간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은 저 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공공이, 토지를 공공이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에게 빌려주는 그 토지를 제공을 해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꾸로 민간 토지, 토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토지를 임차라고 거기에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 공공주택을 거기다 져놓는다? 자, 공공주택 한번 져놓으면 그 주택이 20년 후에 철거해야 되는 겁니까? 30년 후에 철거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아파트 같은 걸 짓면 해외에서는 50년이 아니라 100년도 씁니다. 이런 주택을 거기다 져놓고 그걸 민간에서 임차를 해서 쓴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모아주택, 뭐 과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형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월 청년월세 지원하겠다. 또 이제 단골의 메뉴로 나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전환 및 뭐 재산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나올까 하고 생각했던 장기 전제주택 또 하겠답니다. 시프트라고 하죠.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정책은 SH공사가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고 줄여서 거의 안 하던 최근에는 안 하던 정책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 4월 8일 취임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을 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 해서 사전조치를 시행하겠다. 사전조치라는 것은 뭐 재건축 안전기준 개정을 해서 뭐 그걸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그 안전진단을 좀 쉽게 해주라. 그래서 건물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생활적으로 불편하면 재건축하게 해주라. 이겁니다. 이거 못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바꿨던 거죠. 근데 종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협조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개발, 재건축 쉽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미리 운을 띄운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해서 투기 차단 총력을 다한다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결국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은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눈 가리고 앙응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장 취임사에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공급도 잘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하겠다는 실내용, 수단을 보면 도저히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정책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종상향 용적률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뭐 완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완화, 결국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그 노란 표시를 한 거예요. SH가 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6년간 장기전세 임대주택 운영하다가 1조 8,1813억 원이 넘는 운영 손실을 봤다. 못하겠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책을 계속하겠다니 그러면 그 세금은 다 어디서 끌어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따라서 실제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확대하겠다 하는 거는 좀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고 최근 4월 29일 날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저는 환영합니다. 일단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라고 판단한 부분, 이거는 당연합니다. 투기는 안 되지만 혹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는 속생각을 말로만 하지 않은 것이라면 좀 생각을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자제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문제는 집값 상승인데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또 정부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심판받은 부분도 이 문제인데 과연 일부 일탈행위, 투기행위만 잡는 수준으로 시장이 안정화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투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 마련 없이 이런 말로만 하는 정책은 소용이 없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서 이런 정책이 가격 안정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의 그 과제 또 그리고 오늘 시의원님께서도 와주셨기 때문에 또 서울시의 의회 역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부의 주거정책과 오세훈 서울시 주거정책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관리와 도시재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3기 신도시 그리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공공주도의 도심복합개발을 통해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위주로 해서 시장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서울시 의회가 어느 정도의 중심을 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2022년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될 1년짜리 임기의 시장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나가지 않도록 서울시 의회가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시기 공약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한 2006년, 2011년에 자신이 시장 시기에 있었던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시장이 경험이 있었던 그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에 밑불을 질러서 향후 서울시장 재선 또 대권으로 향하는 정치적 기반을 삼겠다고 하는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한 그런 인생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따라서 시장이 야당 출신 정치인이고 시의회는 또 다수가 여당인 상태에서 서울시장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또 협력이 필요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중심을 잡고 견제하고 행정감시, 예산, 조례 등 입법 관련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시기에 수립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책, 도시재생정책을 함부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 정책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입니다. 주거정비 지수제만 해도 오세훈 시장 시기에 과도한 정비예정 구역 지정의 폐해를 반성을 하면서 2010 정비기본계획에 적용한 정비예정 구역의 잠정적 폐지와 더불어서 신규 정비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돼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거정비 이미 그 주거정비의 필요성을 판단한 기준으로서 어떤 물리적인 요건에 뭐 사람의 주거와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성적인 요인들을 평가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떤 주거정비 지수를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면 그 평가로 들어간다. 구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재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 지금 흘러나오는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 70점을 60점으로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이 결단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이 좋은 효과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과거에 정비 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폐해들을 계속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 이런 지금 나오는 바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준 점수 70점을 완화할 것이다. 혹은 조례에서 지금 현재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 토지 등 소유자의 그 동의 비율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노후도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지면서 과거에 그 노후도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노후도 요건도 좀 낮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 점수를 낮춰가지고 진입을 쉽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된 좀 시민들의 의견, 여론들을 좀 모아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관련된 부분이 이게 전면 철거형 도시정비사업의 폐해를 반성하면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은 지금 도시재개발 같은 정책, 과거에 전면 철거형 재개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특별한 구에서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데 주로 중심 상업 지역을 철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높여주고 그 중심 상업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을 쫓아내면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지금 도시 정책을 다시 한번 주거 정책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제가 여기에 현장에 실제 다녀온 곳입니다. 2020년 2월 8일, 28일 날 비엔나의 칼막스 오프라는 1930년에 준공한 아파트가 여전히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곳을 촬영한 곳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오래된 건물을 다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게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뭐 그 근처에도 라벤호프라는 데도 가봤는데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지금 100년 된 아파트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유럽의 추세인데, 우리는 그냥 30년 지나면, 20년, 30년 지나면 그 건물을 두드려 부셔서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온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드렸던 게 이제 베를린 칼막스 거리 존네날레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서 재개발이라는 말은 씁니다. 리디벨로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리디벨로프가 레먼트는 우리의 도시 재생과 거의 개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철거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지금 존네날레 구역이 여기 저층 주거지인데, 여기는 보존 중심으로 하는 단순 재개발인데, 단순 재개발이라는 건 여기다가 그 공공시설을 넣어준다는 컨셉입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고 이런 타가서 세워주고 학교 넣어주고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인데 칼막스 거리에, 여기는 철거 신축 중심으로 특별재개발을 한다는 건데, 여기는 특별재개발하면서 그 상가 빌딩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그 환지를 해줘가지고 타 지역에서 그 바로 그 같은 구역 내 다른 공간에서 건축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개발이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또는 자기 건물이 없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가치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신축 어떤 주택들이나 이런 다른 주택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그 차익들을 정산해주고 그 개발 이익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의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도 합니다. 더 많이 이득을 가져간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그 측면에서 보면 과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당히 좀 부실한 지금 체계들을 좀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 재개발을 한다는 것도 좀 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재개발 구역과 관련된 부분이 사업이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5년 만에 막 주택을 짓겠다 막 이런 지금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만에 주택 질 수 없고요. 도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해가지고 이런 그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빨리 모든 것을 밀어붙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급증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의 어떤 그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제가 좀 전에 하는 동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 예산 지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인데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여전히 그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많이 부족하다 하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나올 만한 사업을 확실하게 챙기고 관련 조례의 완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조례를 통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개발에서 반드시 공공임대가 필요하고요. 현행보다 오히려 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와 시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의 요구들을 같이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에서도 소형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장차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용적률 선택에 따른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저도 지금 심의를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들어갈 만한
주택은 임대 공공 임대 주택 정도뿐이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있는 저 민간 주택 중에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중에 특별 공급분 정도인데 특별 공급분도 매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과연 이 돈을 주고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걸 참 고민을 하면서 계속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완화된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반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미국은 뭐 저금리로 인해서 100년간 최고 주택 가격이 지금 최고점까지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 뭐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 저는 그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이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유영우 주거연합 이사님께서 좌장님을 맡아 주기로 하셨는데 그 사정이 계시다고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현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님, 네. 그리고 윤성로 서울세입자협의회 사무국장님, 네. 그리고 김선미 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님, 네. 그리고 정용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책임연구원님, 네. 그리고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님. 저희들끼리 지금 앞으로 원래 예정된 시간이 4시 반이라 각 1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 이전에 시간을 끝낼 예정이고 마지막 5분은 발제자인 이강훈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혹시 예정된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시간을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면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그 이원호 책임연구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분야와 관련된 토론을 맡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이원호입니다. 주로 발제에서 이 오세훈 시정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비슷한 그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자료집 21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달을 좀 놓고 보면 지난 민선 4기 오세훈 시정 때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50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2008년 경제위기 상황을 놓고 사실상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그 변화, 정책의 변화를 보이려는 움직임도 사실상 보이긴 했었는데 그것이 미봉책으로 그치고 오히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토건 정책에 편승해서 개발 위주 정책을 밀어붙였다라는 것이 민선 4기 때 오세훈 시정의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지금도 공약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폭 활성화를 공약하고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당선된 이후에 사실상 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니까 뭔가 규제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역시 과거처럼 미봉책에 그치면서 다시 개발 규제 완화로 편승할 그런 그림이 민선 4기를 돌아보면 그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집 21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2008년 5월에 당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정책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당시에 이게 뉴타운 자문위원회라고 불렸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지역에서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서울시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2009년 1월 15일에 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에 의하면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전월세가 상승하고 원주민들이 내몰린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이 수치로도 드러났었고요. 21쪽, 22쪽 표에 나오신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자문위원회에도
뉴타운 사업 전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63%였는데 사업 후에는 30%로 줄고 매매가 5억 미만, 아,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5억이 얘기되네요. 개발 전에는 매매가 5억 미만 주택이 86%였는데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30%로 줄어든다. 특히 전세가 4천만 원 미만 주택이 당시로는 83%였는데 이 개발 사업으로 0%가 된다. 왜? 전면 철거 방식의 아파트 공급 방식이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고 당시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전세 전환해도 4천만 원은 넘었으니까 완전히 대다수가 소형 저렴 주거지이고 전월세 아주 낮은 전월세로 유지되는 서민들의 안정 주거지였던 곳들이 다 국가 주택으로 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 자문위원회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고 특히 정비사업 시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자문위 발표 직후에 용산 참사가 있었고 그해 7월 1일 오세훈 시장 취임에 맞춰서 이 자문위원들의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했었고 그때 공공관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공공시행 방식의 전면적 확대를 사실상 미봉책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로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공공관리자 제도 발표와 함께 오히려 당시 4차 뉴타운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신중 모드를 취하는 것 같았는데 서울 르네상스라는 곳을 서남 르네상스 동북 한강 남산 르네상스 개발 프로젝트를 같은 날 발표하면서 이 르네상스로 발표된 지역들이 4차 뉴타운 후보지들과 동일했었고 또 르네상스 개발 방식이 뉴타운 사업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어서 사실상 4차 뉴타운을 지정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사기의 오세훈 시정을 보면 사실 지금 두 달의 전반부와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 이번 주 이후 서울시가 발표하거나 추진할 정책들이 바로 이 사기의 후반부와 동일하게 갈 것 같아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 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도하게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는 것과 세입자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2012년부터 뉴타운 수습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협의체 제도나 동절기 철거 금지를 조례화하는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정비구역이 600여 곳에 달했고 그것을 300여 곳으로 300곳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제되지 못한 곳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5월 16일 기준으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상에 자료를 봤는데 착공 신고 전 단계, 그러니까 아직 철거되지 않고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만도 23페이지 표에 보시면 329곳입니다. 여전히 329곳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미 과도하게 여전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세입자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중요한데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사실 다수가 세입자들인데 문제는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세입자 대책 기준일이 최초 정비구역 지정일을 공란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시 정비구역 사업장 중에 지금 2주를 앞두고 있는 곳,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이 총 51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48곳이 정비구역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도 지금 사업시행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철거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까지 가면 여기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들 중에 세입자 대책을 대상이 되려면 10년 이상 살았어야지 세입자 대책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한 곳에 3.4년인 것을 비교해봤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대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 대책 기준일도 문제인데요. 현재 상가 세입자들의 갈등의 쟁점은 이 영업손실보상비 4개월분으로 재기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 보상 중심의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세입자들의 대책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이 아니라 사업 시행인가가 기준일이었고, 사업 시행인가는 이제 철거 기준으로 따지자면 뭐 한 3년 내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 시내의 이 재개발 사업장은 다 국법을 따라서 이 상가 세입자들이 다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 대책 대상의 대부분은 들어옵니다. 다만 이 보상의 부적절한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나는데, 이후 추진될 사업장들은 2008년도 개정된 도전법에 의해서 상가 세입자도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상가 세입자들도 막 10년씩 혹은 그 뭐 과도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한 곳에서 했어야만 세입자 대책이 되세요. 사실 지금도 상가 세입자 갈등이 심각한데 향후 상가 세입자들은 대부분 아예 대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재건축 세입자들의 문제입니다. 재건축은 이 도시정 2002년에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하나의 도시정비법이라는 공법 체계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재건축은 세입자 대책, 법적인 세입자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앞선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시에 지정된 곳만 보더라도 재개발 구역보다 재건축 구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 서울시의 정비 사업은 이제 오래된 이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재건축들 중심으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재건축 단지에서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된 세입자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향후 발생할 큰 문제,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오세훈 시정이 출범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정에서 최근에 이 조직 재편을 통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도시재생이 사라지고 균형발전본부로 신설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뭐 균형발전본부 말 좋죠. 균형발전한다는 것. 근데 균형발전은 이명박 오세훈 시정 시절 10여 년 전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은 어떤 의미였냐면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 그래서 강북을 강남과 동일하게 강남화하겠다라는 방식의 균형발전이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피드 공급을 내세우면서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는 방식, 재생 방식을 없애고 균형발전본부로 개편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앞서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이 정비지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지수제는 물리적 기준 외에도 다른 기준을 봐서 구역 지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거고, 사실상 정비지수제가 2015년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을 막아왔습니다. 사실상 이미 사실 300여 곳이 구역 지정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규 지정을 막는 효과가 있었고 무분별한 구역 지정을 막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완화할 경우 여러 가지 우려가 듭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기존 300곳의 정비구역에 속도를 내겠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정비지수제 같은 것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신규 구역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해제된 300곳에 대해서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뉴타운 시대로의 획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의회에서 작년 8월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이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때도 후수밀도 기준이나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고, 그래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었고, 당시 이 완화된 안에 따라서 서울시가 분석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 700여 곳의 구역 지정도 가능하다, 서울시에. 이렇게 사실 과도한 구역 지정 완화의 움직임이 서울시에서 또 의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점들은 분명히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아까 임대주택의 공급,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하고 뒤에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작년 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 10에서 15% 범위에서 임대주택 재개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고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법적 상한선인 15%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까지 의무 공급할 수 있도록 됐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지역의 세입자 비율이 많거나 주택 수급 요건을 고려해서 플러스 10%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의 20%를 서울시가 상한으로 두고 지역에 따라서 거기서 10%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까지 법률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개정되자마자 언론에서는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법정 최대치인 20% 공급으로 서울시는 기조를 변경할 것이다 라는 추측의 보도들이 많이 되었는데 실상 작년 8월인가요? 9월 작년 9월에 서울시가 임대주택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임대주택 이 비율을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고시는 기존의 15%를 유지하는 고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서 말씀했듯이 법률로 원래 2005년에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되었던 것이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임대주택 재건축 추가 공급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는 소형주택 공급되는 소형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재건축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좀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 대책 기준일이 좀 개선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법령 개정을 요구한 한편 서울시가 이 법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세입자 추가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돼선 서울시가 이 기준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로 완화했기 때문에 뭔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대책에서 배제되는 세입자들을 대책에 포괄할 수 있는 그 관련한 정책들의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비율이 서울이 높고 향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도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재건축 세입자 대책 2018년에 아현동에서 박준경이라고 하는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한 것처럼 이 공동주택 재건축에서도 세입자 대책 수립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동주택 재건축, 특히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좀 얘기가 됐던 쟁점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 특히 과거에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 중심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대한 사실 정책적 고민이 없었던 건데요. 이미 이제 재건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강남 지역 일종의 그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세입자들은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며 살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건축은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세입자 대책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순환식 개발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동자동이나 영등포 쪽방촌 개발을 하면서 과거와 다른 임시주택과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는 순환식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자료에도 들고 있지만 관련된 법령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말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말 전면 철거형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되 공공 주도로 하면서 순환식 개발을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호 연구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네요. 재건축 이익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 세입자들의 행복을 뺏어가지 마라. 재건축 이익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뺏어가면 저희는 싸울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아마 내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이쪽은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라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서울 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윤성노님의 세입자 권리 강화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세입자협회 사무국장 윤성노입니다. 세입자 권리 강화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을들의 연대로 불평등한 서울을 바꾸어보자는 이 흐름에 노동권과 주거권은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불평등사회의 실현의 주춧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라고 하는데 서울 총 가구 수 389만 가구 중에서 무주택 가구는 약 2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즉 51.4%의 무주택자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지난 4년간 그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특위를 일으켜주는 구조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균형 발전이 아닌 도시, 특히 서울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 저성장 상황 속에서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을 미룬 사이에 민간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 세제 특혜와 은행 대출을 통해서 민간 규제를 오히려 더 완화시켰고 핀셋 규제로 인해서 전국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집값 안정과 주거권 확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충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7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되었지만은 세입자의 권리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사실 2년마다 쫓겨나는 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뭐 1년 연장했다고 해서 대단한 쾌거라고 얘기하지만 서울 지역 특히 이중가격 형성 문제라고 해서 기존 세입자가 아니고 신규 세입자에게는 그 계약 갱신이라든가 그 전월세의 그 증가율에 대한 그 제한이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쫓게 하는 그 방법이 카페나 그런 데 다양하게 공유되어 있고 지난 4월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부 세입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신규 세입자, 기존 세입자의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최대 70% 이상의 가격 격차가 형성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에서 과연 무주택자의 도시인 서울은 과연 안전한 곳인가? 그리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라는 5% 이내에서 시도 자치구가 조례로서 이거를 하향되게 의임돼 있지만 이것을 조례를 만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를 해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와 저성장 시대에서 임대료 동결과 문가 인상률 수준의 전월세 인상률 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5%가 그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그보다 적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이 아닌 장기 공급 주택 공급인데요. 든든하게 이것을 뭐 땅 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SHI 과제인데 주거권 확보에 기초인 30년 이상의 장기 공급 임대주택을 특히 공공택지와 국공여지에 만들어진 택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 주도의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투자 이익을 환수하는 문제, 즉 SH 주도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입자들의 민간 재건축으로 인한 규제와 갈등 좀 완화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익은 공공이 다시 환원해서 다시 주거 관련된 주거 복지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인데요. 구별로 노동권익센터가 있어서 노동상담을 하듯이 각 25개 자치구에는 구별로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선미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주거 관련된 구별 상담을 통하고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 이런 걸 통해서
세입자의 상담과 그리고 주거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히 봐야 될 것은 서울의 무주택 빈곤 주거 세입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빈곤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청년, 중년, 노년이든 현재 비슷하게 주거가 불안하고 임대료 부담이 크면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40에서 64세의 60%는 무주택자라고 전국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30만 가구인데 이 수치는 전체 389만 서울 가구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1인 가구 거처 중에서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고 다세대주택도 많고 오피스텔 및 주거위에 거쳐 숙박업소, 고시원, 반지하 이런 분들도 15.4%를 넘습니다. 약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20만 가구 정도가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 청년들이 많았는데 2015년 이후 1인 가구의 대다수는 40대 이상이 50%를 넘습니다. 즉 서울 시내에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4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인 가구 5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1인 가구로 해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주거 안정 지원이 가장 높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호 공약이었던 1인 가구 종합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주거 격차라 여지가지 5대 고통을 해소한다 그랬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 정영찬 연구원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이건 좀 넘기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서울시의 40대 이상, 40에서 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가 계속 늘지만 50% 이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많지가 않습니다. 통계청이나 서울시에 따르면 40에서 64세 중장년 1인 가구는 2016년부터 뭐 39만 그렇게 돼서 2021년 현재 약 추정치로 약 44만입니다. 44만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 상당히 큰 자치구인 43만의 성북구나 서초구나 강동구의 주민 숫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 사정은 어린 1인 가구 대부분 열악한 거처에 머물러 있고 여러 주거와 식사 문제, 외로움 여러 가지 해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기 계시는 정의당의 서울시 공무원의 부동산 특이 근절 및 감시 강화인데요. 정의당의 서울시당의 권수정 의원의 그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토지 관련된 정보는 특히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구의원, 기초자치의원 관련 기관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권수정의원의 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서울 도심 33페이지 하단에 서울 도심에서 토지 공공이익에 기초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전면 환수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7번과 8번과 9번은 비슷한 내용인데 공공이 직접 토지를 소유해서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민간에게 사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얻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얻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공공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관련 대표적인 사례는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쪽방촌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런 적정한 보상 가격을 주고 수용해서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의 방법으로 통해서 개발의 이익을 공공이 얻고 공공을 대처하자 하는 이런 방법이 앞으로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34페이지에 8번과 9번 사항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공공이 주거안정 편에서 도심지역에 토지주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공공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명 토지의 공공 매수권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매물을 우선적으로 거래를 할 때 시장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인 시장 가격으로 그에 준하해서 공공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 토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 됩니다. 서울 시내 땅이 없다, 개발할 곳이 없다 그러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그리고 이런 도심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땅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급진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프랑스에서도 이 서민층의 도심 주거권 보장,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도시 주민 구성의 다양성과 주택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로컬리즘 액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를 관통하는 사항은 뭐냐면은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익은 어마한 거고 이것이 과연 민간에게 가는 게 아니고 공공 SH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 두 번 얘기했던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그 일반 그 땅에서의 공공 개발로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공공 임대주택 확보에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2년제 계약직 저임금 플로이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지난 5월 20일 날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해봤는데 하위 계층의 소득은 91만 원, 월 91만 원, 지출은 130만 원 정도 지출하는데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위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32만 원을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소득 대비 거의 4분의 1 정도를 주거비로 대부분은 소비하고 있는 이 세입자들,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런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과연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이 1인 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과 이런 세입자들을 상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집이 인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권과 주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평등 사회 실현의 주춧돌. 쓸 만드신 건가요? 인용하신 건가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님을 만나서 좀 서울시 주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이렇게 또 행사를 진행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사무국장님의 세입자 관련 아무튼 뭐 다시 한번 해도 멋있네요. 노동권과 주거권은 민주주의 근간이자 평등사회 실현의 주춧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그 토론문의 가장 긴 내용을 보면 그 토론자의 그 요구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무주택 빈곤 1인 가구 주거 세입자 모두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마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김선미님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분야에 대한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김선미라고 합니다. 앞에서 윤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2018년부터 설치가 돼서 전구에서 이제 주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뭐 그 상담을 통해서 가구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을 뭐 안내한다거나 주거비 지원 제도를 연결해 본다던가 혹은 아주 긴급하게 주거 상실 위기에 있을 때 긴급 주거비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인들을 하면서 저희가 주로 이제 만나는 분들은 본인의 생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거 유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곳이 이제 주민센터나 구청이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많이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뭐 센터당 평균 보면은 월에 한 250, 300건씩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만나는 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주거 정책에서는 주거복지 공약에서는 주거복지라고 할 만한 게 혹은 이제 빈곤에 대한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사실 가시화되지도 않았고 구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조금 더 개선하자는 요구를 좀 저는 좀 담았습니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건 2017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국토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빠른 이주 정책,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실시한 겁니다. 물론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건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요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매입형, 그 다음에 뭐 전세형, 그 다음에 건설형 임대주택들을 활용하는데 서울은 워낙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임대로 풉니다. 근데 이제 전세금의 상한선을 두고 그 금액을 지원하고 본인은 그 중에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 보증금으로 하는 건데 보증금이 50만 원이어서 굉장히 취약한 분들한테는 그래도 빠르게 주거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SH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한 120에서 150호 정도의 공급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의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40만 가구에 가깝고 그다음에 도시연구소 발표 자료를 보면 거의 60만 가구 이상의 주거빈곤 가구거든요.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적은 거고 서울시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급 중인 SH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도 몇 호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다.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최저주거 기준이 워낙 1인 가구에 14제곱미터고 별도의 방 크기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이긴 하겠지만 대부분 공급되는 1인 가구용 매입임대주택은 20제곱미터 전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신청을 하고 주택을 개방하는 날짜에 저희 쪽에서 만나는 그 대상자라고 하죠. 당사자분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가서 열어보면 문을 열어주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이거 고시텔 같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공급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 아동보호 방안에서 그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특히 방수가 부족해서 6세 이상의 아동이 이성의 자녀일 경우는 방을 달리 가져야 되는데 부모와도 방을 달리 가져야 되고 형제지간에도 6세, 8세일 경우에는 달리 가져야 되는데 방수가 미달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매입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왕왕 있었고 그래서 전세임대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필요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가 그 양도 부족하지만 질적으로도 살펴봐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가 2020년도에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주거 이전을 좀 빠르게 돕겠다라는 차원에서 비주택 이주 지원 사업의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 2번에 보시면 선도 지자체 선정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국토부 예산 50, 서울시 예산 50을 들여서 총 올해까지 총 11개 자치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대부분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비주택 이주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개 자치구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내년도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에는 비주택 거주자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계획도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보조제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주거급여 말고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해왔죠. 한 200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워낙에 서울에 대한 주거비가 높고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낮으니까 그 갭을 채우겠다라는 방침으로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이제 5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선정 기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도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신청자 수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택 바우처의 예산도 60억, 50억, 40억 점점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도 6천여 가구에서 이제 2018년, 19년 넘어가는 즈음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수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워낙에 커버하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하는 커버력이 적으니까 그걸 좀 늘려보자
하는 게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형 주택 바우처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결국은 1인 가구 중심이라고 보면 중위소득 60과 120은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좀 더 확장하는 의미와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합치는 방식은 없겠나 이런 의미로 조금 이게 선정 기준을 좀 넣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시흥시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고민이 좀 있었죠. 별도의 주거비 지원이 있어야 지하에 거주하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가 그래도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주거 개발을 좀 보완하는 그래서 주거비 보조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11만 원부터 평균 11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주거 급여의 평균 액수랑 맞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아직 8만 원에 그치고 있어요. 1인 가구에. 그래서 요거는 금액도 늘려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주택 바우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뭐 진전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뭐 발표되는 자료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시흥시처럼 뭐 별도의 아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 발제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얘긴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자치구 25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도심에 가까울수록 거의 갖고 있는 공공임대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이 성북구하고 종로구인데 종로구, 중구, 용산구, 뭐 성북구 그 인근에 이제 있는 자치구들은 연구임대조차도 없는 거죠. 연구임대조차가 없는 자치구가 1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구별로 일정 비율은 그러니까 취약계층 대비 일정 비율은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고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지침은 서울시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이제 표를 넣었는데요. 2018년도에 SH 쪽에다가 자치구 단체장 6개 단체장이 우리 지역은 매입인데 자제해 주세요. 우리 매입해 주지 마세요. 이런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SH의 사장님이 오케이 하면서 또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청 앞에 가서 항의도 했는데요. 이 매입 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수긍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매입을 통해서 혹은 건설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규칙을 마련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고려해서 25개 자치구에 고른 분포가 있어야 저소득층이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적어도 그 안에서 학교를 마칠 수 있고 적어도 그 안에서 일자리를 중단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정비율 확보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이제 긴급 임시주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공공임대주택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좀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에 외환위기 때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임대료가 체납이 돼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분들 이거는 뭐 공공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도를 앞두고 있거나 명도 당한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때 주택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만한 가족 쉼터나 이런 데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다급하니까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려고 민간이 LH에 이제 제안을 하죠. 당신들 장기 미임대 주택 우리 달라. 그러면 이런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잠깐 머물다가 공공임대나 다른 뭐 보증금 같은 거 마련해서 나갈 수 있는 중간 거처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운영이 시작된 게 긴급 임시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에서 자치구에선 적어도 이 몇 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공공 건물에다가 좀 설치를 한다던가 뭔가 다른 방침이 있어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긴급 임시주택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미 공동대표님께서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 그리고 주거비 보조제도, 그리고 자치구의 공공임대주택 적극적 확보 방안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김선미 공동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려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보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제대로 된 주거 복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주거 안정도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또 민주노총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정책 과제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책임 연구원인 정영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정용찬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1인 가구 및 청년주거 관련 공약으로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랑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청년주거 담론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주거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위반 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일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1인 가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청년 주거 담론이 던진 사회적 메시지를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시가 보다 실질적으로 1인 가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과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연령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청년 문제 역시 특정 세대가 동질적으로 가진 문제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세대 내에도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계급, 성별, 지역, 교육 수준 등에 따라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세대가 동일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칫 세대 내 특정 집단들만을 과대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전후해서 청년을 둘러싼 오늘날의 문제의식이 등장했던 이유 그 자체일 것입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는 한국 자본주의가 낳은 실업, 불안정 고용, 불안정 노동 등 불평등을 세대론을 경유해서 완곡한 어법으로 청년을 호명한 것이었습니다. 즉 청년 문제는 세대를 기준으로 구획된 특정 인구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중노동시장, 불안정 노동, 빈약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 역시 청년이라는 동질적 집단이 겪는다고 상상되는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주거 불평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의 주거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 해 동안 언론 지면을 가득 채웠던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정 2030의 영끌 자가 마련을 청년 주거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정의하는 것은 임대차 권력 관계에서 을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입자의 문제를 지워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도 이러한 문제 정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동질적 인구 집단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계급과 성별 등에 따라서 이질적인 집단을 묶는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집단의 문제가 하나의 이해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단 내 불평등에 처한 특정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울 위험이 있고 때문에 1인 가구 주거 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1인 가구 주거의 이름으로 발현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특성과 그 문제 대응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윤성로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지금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인 가구를 또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 그 분포는 또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20대에서 50대까지는 남성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반면 60대로 넘어가면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30대 이전에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게 그만큼 여성이 첫 독립을 하기까지 안전하지 않은 사회환경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40에서 50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건 역시 여성 노동자가 온전히 스스로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젠더에 따른 노동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1인 가구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보다 젠더 불평등 해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특성도 보면 전체 가구와 비교해서 1인 가구는 단독주택이나 주택 위에 거처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점유 형태도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평균 주요 소비 지출을 보더라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서 주거비 지출이 굉장히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에 비추어 보면 1인 가구는 저층 주거지 세입자로서 살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1인 가구 주거 문제의 대응 방향은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1인 가구 주거 정책 혹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이야기하면서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역별 경비원 지원 및 전담 경찰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고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 및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30에서 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신설해서 분양주택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대책을 내놓았고 또 50대에서 6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약간 고독사나 뭐 외로움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청년정책의 맥락에서 약간
주거정책으로 제안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의 5천 명에서 5만 명 10배로 늘리겠다고 했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2배로 확대하고 내 집 마련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에 청년 할당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청년 세입자들의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인 가구 및 청년주거 정책으로 제시한 것들은 사실상 활용 가능한 모든 주택 공급 수단을 다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에 집중할 것인지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서 발제자님들이나 또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맥락도 있고 지난 5월 17일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 한 달 직무직답 기자간담회에서 재선을 전제로 2025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신규 인허가를 통해서 24만 가구 공급을 언급한 맥락 등을 볼 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분양주택 공급에 좀 더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긴 했지만 아파트와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는 방향성이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1인 가구는 단독주택, 즉 빨간 벽돌집에서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가 아파트로의 주거 상향을 촉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으로 소득 불평등에 처한 1인 가구의 문제를 고려하면 적합한 정책 대응이라고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2018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2,100만 원으로 같은 해인 2018년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이 2,900만 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호당 매매가는 8억 4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겠죠. 즉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소한다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것은 통상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이 되는 6분위 이하 계층한테 8억의 매매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는 분양주택은 결국 소수의 자산계층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일 것입니다. 결국 서울의 1인 가구 주거정책은 자가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주거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볼 때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주택 공급 정책 중에는 보다 방점을 둬야 할 부분이 공공임대로서 매입임대주택 과 공적 임대로서 쉐어하우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다만 이때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앞서서 발제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같은 경우는 평균 80%의 물량이 시세 대비 85에서 95% 수준으로 공급되는 주거비 부담 가능성 측면에서 공공성이 굉장히 낮은 공적 임대주택입니다. 2019년 말에 이것을 조금 개선해서 시세 대비 50% 정도에 되는 물량을 7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공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해서 공공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택의 부담 가능성을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오히려 정책의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인 가구라는 명목 하에 집단 내에서 자가를 구입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과대대표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호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 구조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기존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로 있는 1인 가구를 조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1인 가구의 문제의 본질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는 목표에 따라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나열했던 공약들 중에서 공공성이 높아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공적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부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명 모색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선거 시기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인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1인 가구가 그 공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 기준 이상의 적정한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 불평등 해소 그 자체여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거 정책을 10년째 공부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최근에 이슈가 됐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네요.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 불평등 극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이를 위해서는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공공 재개발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재개발은 공공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누가 보면 재개발을 민간이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원래 재개발은 공공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 정책이 제대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분 남았네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기 앞서서 혹시 제가 시간을 참고하기 위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한 분 계시고 그러면 한 분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 하고 그럼 마무리. 마지막 우리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님 지난번 사정에 의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못 나오셨는데 그때 수도 서울 이전 해체 서울인가? 제가 그 구호를 보고 와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그때 못 나오셔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우리 권순정 정의당 서울시의원님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서울을 위한 주거 정책과 서울시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권순정 의원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에서 의원을 자리에 앉히는 것은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받아서 가가지고 의회에서 열심히 싸워라 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불려가죠. 내용 앞쪽에서 쭉 주신 내용들이 크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용과 알고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준비해왔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반발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첫 인사 주요 인사에서 정무 1, 2부 시장과 이제 기조실장 청와대 재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조실장과 관련해서 한남동 3구역의 이제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 집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기후본부장이 있을 시절에 환경 영향 평가 등등의 자료와 이런 것들에 접근 가능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기조실장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가장 핵심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청와대 인가 제가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내정자가 이제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걸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청와대로 올려가지고 인사검증을 받았던 사람 중에는 최초의 사례가 지금 이제 나온 거죠. 아마도 LH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통과되고 아마 서울시의 모든 행정의 주 결정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시그널이 조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을 아마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자리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방향 이것과 그다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로 움직여가는 방향 이것에 있어서 누가 더 책임 서울시의 집값과 주거 정책 아니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더 책임이 있을까의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는 결국은 집권 여당의 방향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1년 동안 방향 키를 조금 더 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여기 주요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 101명 어차피 교섭단체 단 하나인 지금 서울시 의회의 구성 안에서 그분들의 정책과 주요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이 내고 있는 정책과는 일맥상통할 부분이 클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책임성과 앞으로 역할론에 있어서도 여전히 서울시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먼저 냈던 조례 중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께서 이제 지적하고 방향키를 빨리 180도로 꺾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도할 정도로 꺾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서울시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좀 난제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셨던 모든 과제와 이런 것들은 의회 내에서 더 많이 토론하고 가져가서 싸워야 될 부분이라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주거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면 좀 다른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 전 지구적 재앙, 그다음에 경고, 이상 기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한테 징후로 보여진 것들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뉴노멀 시대를 진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것들의 과제로서 우리한테 너무나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일자리, 인구 절벽, 돌봄, 생태 전환, 양식, 에너지 전환 등등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는 이미 우리한테는 이제 변화보단 안정적인 것이 없다라는 이 명제를 받아 안아야 되는 시기에 우리 서울시의 주거정책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정책은 절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사회에서 대도시에서 그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가장 높은 밀집도 그다음에 항공오염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미래전력을 어떻게 수립할 거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주거정책은 그 나름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계속 관성이라고 얘기하는 오세훈 시장의 주거정책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옛날에 집이 사는 리브하는 곳이 아닌 사는 바이라는 관성에 기초하고 있는 이 오세훈 시장의 주거 정책과 우리의 지금 이 대안이 얼마나 크게 다를 수 있겠나라는 그 관성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나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 도시계획 시설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주신 내용과 더불어 조금 더 제안을 좀 드려보면 이 상시 위험 사회에서 도시 인프라라는 것이 결국은 장래 성장 변화 대비에 필요한 기본 시설과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적 시설인 도시계획 시설 확충 이거 뭐 등등이 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못 나갔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시를 해체하자고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해체라는 단어가 자체가 뭐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규모의 서울을 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제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여기서 저는 민주노총이나 우리 노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와의 상생, 뭐 광주형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사건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도시와 서울시의 인구가 모이고 이렇게 집이 주거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 결국 일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민주노총의 좌절로 좀 드리고 싶고 거기 일자리만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의료와 복지와 이런 것들이 함께 이주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결국 서울시가 도시계획 속에서 지방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께서 저희가 서울의료대학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신 게 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서울의과대학을 차라리 서울이 아닌 지방 어디에다 선정해서 거기다 보내고 거기서 이제 주변에 뭐 학교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보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상인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분명히 고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적정 규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족성, 다양성, 연결성, 비대면 강화에 따른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이라는 얘기는 아마 다른 분들께서 주셨던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르르드 생태적 복원과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내용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심의 녹지축과 그다음에 여유공간들을 전략적으로 자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의도 면적의 3200배 정도가 기업 부동산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뭐 이건 중앙정부에서의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과도하게라도 좀 뭐 물려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것이지만 서울시 자체로도 지금 서울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보유율이 대단히 낮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토지 보유율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왜냐하면 토지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주거권 확보나 아니면 주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제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하면 그 물량을 늘려갈까에 대한 고민도 대단히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이 아닌 주거권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저는 SH공사에 관련해서 이거는 단단히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하는 거죠. 주거권 확보를 위한 그 정책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하나의 공사 정도로만 제한적 역할을 줄 필요가 분명하다. 지금 여기서 계속 땅 장사를 하고 집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사, 이익 이런 식으로 SH공사를 불리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LH공사와 더불어 SH공사도 자기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명한
제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 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서울의 고민인데요. 이것이 저희는 저는 볼 때 서울시 주거권 확보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 지수제 아까 주요한 저기 서울시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수의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형 탄소세나 아니면 건물에 분명히 비대한 건물과 정말 공용 공간을 대단히 많이 확보한 민간 건물 등등에서는 우리 같이 집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내놓고 있는 탄소 발생이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대단히 커다란 역할을 우리가 강제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기준선을 높여가는 서울시의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서울시가 2030 쭉 해서 내놓고 있는 그 계획 중에 뭐 그린빌딩 지원이나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등에 대해서도 계속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죠?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인프라를 좀 더 확보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양성 공존과 돌봄 동등체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인 가구 관련해서 이제 청년 주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1인 가구가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세대에 걸친 계층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적극 동의하고 그 계층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부족과 그다음에 이후 노후 보장과 그다음에 외로움의 문제 등등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SH나 무슨 민법상에서 모조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가족체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고 1인 가구들이 함께 뭉쳐서 사회적 주택으로서 모여서 조금 더 효율적인 주거 형태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브적인 저희 서울시의 정책도 분명히 대안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내용 중에 긴급 임시주택과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여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런 운동들이 다들 이제 위치에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울시 의회에서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적인 자기 성격을 정확하게 가져가게끔 하는 좀 강한 푸시가 필요한 지금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적정 규모의 도시. 저는 이제 이걸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렇죠. 서울에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보니까 민변에서도 별로 관심 없어요. 저 혼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주거 정책을 고민하다 보면 뭐 교육 정책 그리고 뭐 생명안전 복지의 문제, 근데 탄소 중립 사회 사실 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요즘은 이제 또 환경의 정책 문제가 또 주거 정책에 결부되는 것 같고요. 그 얘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많은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님 맞으시죠? 예. 질문 있으시다고 해서 일단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고 함께 답변을 드릴 거고요. 사실 그 가당치도 않은 질문이냐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그 질문 내역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고민하는 게 여기 저희 민변 민생경제의 변호사고요. 아무튼 그 통합해서 이강훈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질문이 쉽게 대답을 갖고 계시지 못한 만큼 여기서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답이 쉬웠으면 다 어느 정권이든 그런 거 내세우면서 쉽게 아마 그 대안을 내놨겠죠. 어려운 주제고 그 주거는 인권이다 또는 뭐 주거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어떤 환경이다, 뭐 이런 우리의 생활이 있는 곳이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곳이잖아요.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 관계의 의미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뭐 이거를 위해서 같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싸운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사실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뭐 여기 안 보이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현상은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그 주택, 이 주거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품이기도 하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기에는 결국은 그 자산을 통해서 사회의 부를 이동시켜서 특정한 자산에 쌓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을 언급하신 것 같고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돈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주택 부문에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확인하면 그 불편한 진실인데 전세보증금 엄청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그걸 보증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서 그게 다시 주택시장으로 금융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 정도의 주택 가격 상승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부분이 정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살 곳을 마련할 방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빚을 빌려라. 그겁니다. 갚을 수 없는 때는 그렇게 빌려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네가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1주택 또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서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원칙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은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당연히 있죠. 거기에 엄청나게 자산이 부풀어 올려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이 제법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논하는 장사, 그러니까 시장이 열렸는데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투기가 생기고 토지 시장이 다시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토지 시장이 다시 투기가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범위 LH 사태 같은 게 결국 그런 문제들을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투기 문제, 자산 증식과 관련된 불평등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현상적으로는 집 같아, 집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건축물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토지가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 시장이 부풀어 오르고 거기에서 그 많은 그 자산들을 거기서 집중시키고 실제 우리 토지 시장 제가 오늘 어제도 한번 그 검토를 해봤는데 법인의 시장 법인의 그 토지 소유의 90%는 전체 면적 및 그 다음에 가액의 90%를 10% 이내에 법인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의 가구가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주택이가 전체 토지 면적의 80,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면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80% 가까이 갖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자산이 고도로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도 그리고 또 정의당도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토지가 특정 소수의 개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
그다음에 투기로 그들이 자산을 집중하는 이 상황 자체를 타개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부는 바로 이런 부분은 정부라고 하는 그 공공은 이 분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토지 시장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공공 토지 시장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들 그다음에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들을 보다 강화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버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계약 갱신 요구 요구권 임대차 갱신 요구 갱신권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보다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같이 연대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풀어 오르는 그 자산 시장을 그 보다 인간다운 환경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 도시의 거주자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 주거 정책 전문가 가지고 오늘 같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뭐 다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세부적인 그 과제들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로 많이 언급했던 것들은 주택 시장과 관련된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지점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또 여기에 전문가 많은 분들이 실제 또 청년 1인 주거의 문제 그다음에 세입자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 이전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거 급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못 했는데요. 주거 급여와 주거 바우처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능이 너무 작습니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공공 주거 복지와 아니 복지와 관련된 전체 예산 중에 이 포션이 너무 작아서 그 어디 세계에다 그 선진국이라 우리가 지금 한 10위권 이내 경제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걸맞는 수준의 이제 그 인간다운 그 삶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그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같이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약간 조금 더 네. 중요한 게 있어서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사실 내년 대선과 뭐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가 있는 시기에 이 토지나 주택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는 아젠다를 던지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것으로 제안하신 게 토지공 개념과 뭐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50% 뭐 이런 것들 좀 전면을 제기한 싸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인데 전 뭐 그런 제안에 동의는 하는데 다만 그러기 위한 뭐 개헌을 제안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 좀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공 개념 자체가 이미 노태우 정부 때 정권의 위기 상황, 정권의 사실 정당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토지공 개념을 그때 도입을 했었던 거고 사실상 토지공 개념이란 게 뭐 토지공 개념이 뭐다라고 단일한 게 아니라 토지공 개념은 일종의 철학이고 정신인 거고 그 토지공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중점에 둘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헌법은 이미 토지공 개념의 이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헌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토지 초과 이득세나 개발이익 환수제나 택지 소유 상한제를 토지공 개념 3법으로 제시했던 건데 그게 지금 사실상 다 유명무실해져 있거나 폐지됐거나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쟁점을 다시 던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이 문제가 사라지고 사실상 민주당 발 개헌 논의로 대선 국면에서 빠져들 거라는 우려라는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 개념 실현을 위해서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공 개념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뭐 내년도 싸움을 전개하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토지 문제는 한 포괄적 개념인데 세부되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 사관에 대한 한다면 그 재산과 침해나 헌법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문가들 이신 얘기가 나와. 그 부분은 이게 제가 토지 공개념 가지고 강연을 하러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정의당 가서도 한번 했고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가서도 했고 제가 그걸 민주노총에 동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한번 초청을 해주시면 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에 그 현행 헌법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헌법 개헌에 그쪽으로 뭐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 저는 뭐 끌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을 하면 된다. 입법을 하면 위헌 결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왜 위헌 결정이 나왔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합헌 결정이 났던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거는 재건축 조합 원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 구민회관에 그 재건축 조합원 한 500분 모아두고 3층에 한 500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토론했는데 이제 저만 이제 이거 합헌 나온다. 다른 분들 다 위헌이다 그랬죠. 근데 결국 합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토지 공개념을 토지 공개념법이 어떻게 하면 위헌이 안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법을 하면 되는 거고 저희 오늘 대신 땜빵으로 나왔는데 저희 하나 공지 좀 하겠습니다. 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다음 주부터 주거 세입자 법률 지원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노총에서도 세입자 분쟁이 주거 분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2015년도에 제안드렸던 건데 한 6년 지나서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랑 같이 토론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뒤에 계신 분 나오시죠. 네. 아, 기념사진 찍고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폐회 기념사. 꼭 찍어야 돼. 사진 안 찍고 가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